신년 할애법회에는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도 참석해 새해 국민화합과 불교 발전을 바라는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의 신년 법회 참석은 사상 처음으로 불교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김호중 기자입니다. 단아한 쪽머리에 두루마기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김정숙 여사가 조계사를 찾았습니다. 마중 나온 조계종단 스님들께 환한 미소를 건네고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영부인의 신년 할애 법회 참석은 사상 처음입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내외와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자격으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김 여사의 참석은 연초부터 민생 경제를 챙기기 위해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빈틈을 메우는 내조 행보의 일환입니다. 부처님 앞에 꽃을 바치고 세번 절하는 김 여사의 표정에는 진지함과 엄숙함이 묻어납니다. 김정숙 여사는 축사를 통해 3.1 독립운동 100주년인 올해를 맞아 국난 위기에서 등장했던 불교를 떠올리며 한반도 평화의 가교로서의 역할을 조명했습니다. 100년 전 우리 민족이 독립의 열망으로 뜨겁게 일어섰을 때 불교계는 수많은 사찰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불자 2만 명이 광화문 광장에서 금강경을 독송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인용해 불교계에 가까이 다가서려는 노력을 은연중에 드러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는 이타 자리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는 그 마음이 바로 자비심 아닐까요?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포용적 성장이 불교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내비치며 공동 번영과 화합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부처로 모시는 세상, 모두 존엄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이 정부가 만들고자 하는 포용국가입니다. 원융화합의 정신으로 공존 번영의 세상을 앞당기는데 큰스님분, 불자 여러분들의 원력을 모아주십시오. 저도 전심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법회에는 청문회장인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을 비롯해 정각회장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부회장 이원옥 의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참석해 정치권과 불교계의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원행스님께서 화학과 혁신으로 불교계의 발전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아마도 대한민국 전체가 화학과 혁신이라고 하는 그 화두를 집어들고 우리 어려운 이웃들, 힘든 사람들을 위한, 힘든 국민들을 위한 그러한 헤쳐나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불심의 마음을 가다듬어 봅니다. 지난해 허황후 기념공원 건립을 위해 인도 단독 순방에도 나섰던 김정숙 여사가 새해 벽두부터 불교계와의 소통 행보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목됩니다. 다음 주에는 윤종원 신임 청문회장의 취임식이 조계사에서 열려 정치권 포교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